네, 오늘은 6월 19일이고요. 3일 전에 6월 16일 날 제가 안성 가서 서리태콩 청자 5호를 파종기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심었던 콩씨앗을 일부를 이렇게 흙에다 버무려 놨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쪽이 나오면서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50구 트레이에다가 다시 이거를 파종을 해서 파종기에 심었던 거 새가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식도 하고, 그 다음에 파종기로 못 심었었던 그 열악한 그 곳에 모종을 심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이 콩모종으로 파주 식재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이니까 제가 중부 지역 기준은 빠르면 5월 말서부터 모를 붓습니다. 5월 말. 근데 실상 이게 이제 너무 빠르면 나무만 길게 커지고 달리는 게 시원찮아요. 그랬을 때는 떡잎만 남기고서 계속 순치기를 해준 다음에 심죠. 그 다음에 적기가 그래서 5월 초, 5월 중순이 되는데, 저는 중순에 딱 심었고요. 이게 약간 늦은 듯하지만 서리태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원활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또 옥수수도 파종을 했었는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물을 부어 놨었어요. 그래서 물을 이게 다 먹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도 내일이나 모레면은 발화가 다될 겁니다. 그러면 선별해 가지고 포트 작업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서리태콩 트레이에 59 트레이에 파종하는 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흙은 딸기 배드에서 2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흙을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흙을 이런 식으로 채우고요. 흙을 채웠습니다. 여기에 콩을 두 알씩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알씩 놓겠습니다. 네, 두 알을 놔도 되고, 서리태에는 좀 크니까 하나를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분이 좀 있으니까 두 알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요. 약간 눌러주면 되죠. 네, 그러면 두 알씩 놓은 상태에서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나오네요. 네, 이게 완료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바닥에는 모판이 있습니다. 모판. 그래서 저는 모판 하나 대고, 그 다음에 위에도 모판 하나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놓고 하루 이틀 후에 싹 나는 거 보고 이제 펼쳐주면 되는 거죠.
59 트레이에도 몇개 했고요. 네, 59 트레이에도 몇판 했고요. 그 다음번에 한 게 209짜리에다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째 가서 모자라서 나머지 부분은 옥수수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209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59에 4배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리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차에다 싣고 멀리 갈 때 59 같으면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2단, 3단으로 쌓든가 그래야지 되는데, 이 209는 몇 판 되기만 가져가도 곱하기 4니까 아주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육묘를 키울 때 장시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이 나가지고 한요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벌써 이제 옮겨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딱한번볼 수가 있습니다. 떡잎이 나왔을 때, 떡잎 위에 이제 순이 나왔을 때 순치기를 한번 해주면 떡잎만 남기고, 그럼 며칠을 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꼭 갖다 심어야지 된다는 거. 그다음에 59는 순치기를 몇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순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200분은 멀리 갈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59에는 두 알씩 넣는데, 209에는 하나를 넣습니다. 하나를. 그리고 옥수수는 두 개씩 넣어놓고요. 아, 참, 그거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콩은 지난해 거를 심는데, 그렇죠. 당해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콩씨앗은 어디서 좋은 품종을 사냐면, 종묘사 가면은 비쌉니다. 그래서 농협들이 있어요. 농협에 콩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저기 흥담도 중간에 있는 그 신평 농협에서 샀는데, 거기에는 그 품종이 써 있어요. 청자 5호. 그래, 저는 뭐 재래종 서리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데거 사셔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에 품종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콩은 묵으면은 안 나요. 100%안 납니다. 근데 옥수수는 묵어도 나거든요. 그 차이점이 크니까 여러분들 꼭 유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콩은 묵은 씨는 안 난다. 그다음에 묵은 씨로 심으려면 냉장 보관을 했다 심으시면은 돼요. 그래서 옥수수는 묵어도 발화가 상당 부분 되지만 콩은 발화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위에 흙으로 마감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 공중 습도가 높고 이 상토 흙이 젖어 있어서 따로 저는 뭐 물은 안 주고 그대로 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쌓아놨다가 싹 나는 거 보고, 그리고서 펼쳐놓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두면 되는 겁니다. 네, 7판 했습니다. 예, 209짜리가 4판 정도 있고요. 209짜리에는 쥐눈이 콩도 한판 들었습니다. 쥐눈이 콩이요. 약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갖다 심을 거고요. 때 되면. 그다음에 조만간 지금 옥수수 불리고 있으니까 그거 할때요싹 나는 모습도 거기에 올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별거 아니지만 오늘의 일상이니까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